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만두 20개 먹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리 좋아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위해서 답사리에 왔어요. 오늘 좀 사다니까 라면이랑 만두 너무 땡겼어요. 여기 근처에 유명한 만두집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 일단 여기 살짝 옛날 느낌 생겼어요. 오, 거기 멸치국수도 파네. 짜장면 5,000원만. 여기 작은 동굴 안에, 작은 거리 안에 들어가고. 역시 맛있는 집은 작은 거리에 숨고 있어요. 약간 만두 향기. 뭐야, 이게? 오늘 열겠지? 아, 영역 좀비다. 아, 만두 하나 주세요. 개업한 지 30년이 된이 시간에 만두가 10개에 2,000원이에요. 여기는 원룸보다 작은데 완전 신기하고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주문, 조리, 테크아웃이 모두 이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신기했어요. 저도 일단 원조만두 먹겠습니다. 2,000원의 이 가성비이면 매일 갈것 같아요. 만두 사이에 단무지 껴서 먹으니까 만두 샌드위치 같아요. 사장님, 콜라 하나 주세요. 네. 김치 만두도 하나 주세요. 사장님, 여기 계산 주셔도 돼요? 계좌요? 네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좀 걸리고 좀 김치 만두. 여기에서 식사할 때 뭔가 할아버지 집에서 밥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하고 아른한 느낌 느꼈어요. 저 만두 20개 먹고 콜라 하나 시키고 또 5,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약간 살짝 미니 아저씨 아주 카세 느낌 나왔어요. 아, 깜짝이 라면 땡기니까 1시간 걸어서 가고 싶은 라면 집에 갈 거예요. 갈수 있겠지? 고기 왜물 안에 넣은지 너무 신기해. 은행이 됐어. 나무도 은행 됐어. 한 30분 동안 걸어갈 것 같아요. 동대문구 여기까지 왔어. 지금은 아마 한 20분 정도는 회기역에 도착해. 무궁화호다. 라면 치는 지금 브레이크 타임 하고 있는데 5시에 열어요. 그래서 이 동안은 그냥 기다릴게요. 와, 이렇게 많이 걸어가는 거 몰랐어. 근데 뭔가 시간에 좀 뭔가 1시간인데 30분 걸린 것 같은데. 4만 원, 3인분. 분위기 좀 귀엽다. 아, 역시 브레이크 타임 있구나. 지금 3시 55분, 1시간 후에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드디어 브렉 타임을 끝났어요. 내가 첫 손님이 될줄 알았는데 벌써 줄이 서 있어요. 어떤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렌지 매운맛, 오렌지 스프 매운맛도 있는데 왜 오렌지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오렌지 맛이겠어요.
반찬발에 더듬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저도 효금 확인했어요. 치즈, 두부, 파는 모두 무제한 리뷰를 가능해요. 김과 콩나물도 빼놓을 수 없죠. 이제야 빨간색과 오렌지색의 차이 좀 알겠다. 큰일 났다. 오렌지색이었어. 오, 몰랐어. 오렌지는 보다 볶음밥 날보다 많았어. 와, 보다 볶음면처럼 매운 거야. 진짜 치즈 많이 넣고. 냄새 안 매운데? 근데 진짜 오렌지 색깔이네. 빨간색 아니요, 오렌지 색깔이요. 와우. 오, 맛있는데? 오, 맛있네. 맛있는데? 몇 년 전에 먹었던 신규동전봉 매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진짜 미친 기억이에요. 적어도 이 오렌지라면은 꽤 평범한 냄새가 나요. 국물은 보통 라면보다 꼴쪽해요. 어, 안 매워, 안 매워. 맛있어. 어, 생각보다 내 개인적으로 보다 볶음면처럼 매운 거 아닌데? 이거 그거 신규동 짬뽕이랑 진짜 완전히 달라요. 그거 훨씬 매워. 이게 그거에 10%만 밖에 없어. 김이랑 라면 같이 먹어요? 나는 김이랑 라면 같이 먹는 스타일인데 전 김이랑 라면 같이 먹어. 아, 매워. 아, 장난이야. 깜짝이 매워졌어. 와. 먹다가 콧물 나왔어. 처음은 신라면 맛인데 계속 먹으면 진짜 보다 볶음면 맛이 나네. 와, 너무 매웠어. 미쳤어. 둘째 날 갈비찜 먹으러 간만에 신촌에 왔어요. 할머니가 반찬은 제발이네 주셨어요. 오이가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 순두부찌개와 갈비탄은 꽤 맛있지만 오늘은 갈비탄은 땡겼어요. 저 김매니아이니까
김이 많이 넣어요. 팥바닥에 참기름과 김이 있는데 같이 먹으면 준맛탱. 오늘은 평일이라서 대부분 학생이니까 뭔가 학생이 돌아가는 것 같아.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살짝 돌렸는데 뼈랑 살이 쉽게 분리 됐어요. 갈비에서 달콤한 간장 맛과 감칠맛이 밥도둑이에요. 찌개에 김치도 들어가 있고 밥이랑 먹으면 국물 흡수해서 훨씬 맛돌이에요. 여기 갈비찜 9,800원이고 가성비 진짜 좋아요.